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대송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읽어드릴 책은 천인우님의 브레이킹 루틴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처음엔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거든요. 나는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인생? 저 문장대로라면 현재 내가 있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일까? 2020년 8월에 존 맥스웰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읽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까지 안전과 성장을 모두 추구했던 저에게 존 맥스웰은 안전을 추구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이 어렵더라고요. 결국 지금도 모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여전히 안전과 성장을 원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다 추구하지만 예전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루틴의 저자 천인우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졸업, 카이스트 3개월 만에 자퇴, 미국 버클리대 4년 총장 장학생 선발, 졸업 후 합격률 3%의 경쟁을 뚫고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 입사, 페이스북 커리어 절정기에 퇴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스타트업들과 나누고 싶다는 결심으로 국내 작은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에 입사, 뱅크샐러드 CEO 프로덕트 오너로 조직 운영하며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이끔, 국내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목표로 공부하여 스탠퍼드와 하버드 MBA 동시 합격, 현재 스탠퍼드 MBA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상위 1%의 고스펙이라 불릴만 한데요. 얼핏 보면 엄친아 아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엄친아와는 다르게 앞날이 보장된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고액의 연봉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 평생 직장 1순위, 페이스북을 퇴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브레이킹 루틴입니다. 변화 없는 안전한 삶을 깨자는 의미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천인우 저자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중에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꿈꾸던 삶이 시작된다.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게 되면서 대중에게 나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알렸다. 예전과 달리 거리에서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감사하게도 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찾아와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다. 학창시절 때 나는 주로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고, 대학생 때는 연구실이나 컴퓨터실에서 정신없이 프로젝트만 진행했으며, 회사를 다닐 때는 사무실에서 온갖 기획서를 작성하느라 바빴다. 그런 일상에 찾아온 커다란 변화였다. 방송 출연을 결심하기 전까지 고민도 참 많이 했고 두려움도 컸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은 내가 판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하고 값진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으니 말이다.
매번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이유. 나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이하 용인 외대부고 1회 졸업생이다. 이후 카이스트 공대에 입학했으나 얼마 다니지 않고 자퇴한 후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에서 엔지니어로 약 5년 동안 일했고 스타트업 기업인 뱅크슬러드에 합류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여러 경영대학원에 지원해 하버드와 스탠퍼드 MBA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수차례 고민한 끝에 결국 스탠퍼드를 선택해 현재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묻는 사람이 더 많았다.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산다고 생각하거나 더 좋은 대학과 회사의 타이틀을 따는데 혈안이 된 겉멋든 사람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힘들게 들어간 카이스트를 자퇴하지를 않나, 모두가 선망하는 페이스북을 그만두질 않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또다시 유학을 가다니, 나에게 사서 고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편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이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는 학교나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일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으니 결코 내 삶이 안정된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익숙하고 안전한 길 대신 낯설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며 나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수차례 내게 주어진 안전지대를 벗어나며 내가 배운 것은 공부든 일이든 결코 내가 선택한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 브레이킹 루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세상의 잣대나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전지대를 깨고 나가니 더 많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평생 보지 못했을 삶의 가능성이었다. 나도 내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결정을 앞두고 잠 못 이룬 날이 많았다. 선택을 할 때마다 두려움과 싸우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가 두려울 때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을 되뇌곤 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미 실패한 일을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시도하지 않은 일을 후회할 것인가? 이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럴 때마다 내면의 대답은 늘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실패할지언정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일을 택하는 게 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실패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내 스펙과 경력이 되었고 나만의 경쟁력이 되었다. 단지 후회하기 싫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원하는 걸 다 해낸 사람으로 비치게 된 것이다. 나는 천재가 아닐 뿐더러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진학을 할 때마다, 입사를 해서도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가득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린 적도 있다. 이만하면 됐지 라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적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때로는 정체되고 때로는 뒷걸음질치는 삶을 내가 어떻게 흔들어 깨고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도약을 이루었는지 이 책을 통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이 책의 제목을 고민 끝에 브레이킹 루틴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브레이킹 루틴은 변화 없는 안전한 삶을 깨자는 의미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의심하느라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자신을 둘러싼 안전지대를 이제 그만 깨고 나와 원하는 삶을 향해 도약해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체된 삶을 깨뜨리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습부터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들, 상위 1%들과 공부하면서도 성적을 올리고 유지할 수 있었던 공부법,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 소중한 무기가 되어준 시간관리법, 해외 취업 및 MBA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가 깨우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자신을 믿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 우위나 세상이 요구한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망설이지 않으며 나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걸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도 정작 달라지지 않는 자신에게 실망해 무기력해졌다면 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한다. 변화는 자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때 비로소 시작되니까. 천인우.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브레이킹 루틴 제목을 들었을 때는 지금 상황을 무조건 깨고 나와야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시다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믿고 그 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